마태복음 8장.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가서 봅시다. 나와서 절하고 가르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문둥병이라는 병은 아마 하나님이 벌을 준 병인데,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문둥병, 중풍병이 가장 심각한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는 말은, 이거 참, 이제 여기는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가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리며 간구하여 가로되, 같은 얘기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보니까 여기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랬어요. 다른 데 보면, 여기도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측은한 마음이 드시오.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예수께서 moved with compassion. 이 표현이 제일 강력한 표현이네요. 예수님께서 moved라는 말은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감동받았다는 말을 할 때, 좀 강력하게 표현할 때는 I am touched 그래요. 그거는 우리 한국말 하면 마음에 와 닿다라는 표현, 또 touch, 뭔가, 또는 그다음에 터치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뭐고요? 감동받는 거죠. 우리도 동, 그 move는 동이죠. 감동. 무엇으로 감동받았다? compassion. 우리 한국 말은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이 말잘안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단어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한국말 단어. compassion. compassion이 뭐냐면, 정말 고쳐주고 싶어라. 이런 말이에요. compassion. 여기 passion이란 말이 있잖아요. passion은, 정말로 막, 막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compassion. 그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민망히 여기서 그랬는지, 여기도 moved with compassion. 다른 말로 moved with pity 그러네요. pity는 불쌍한 마음. 여기는 pity고, NIV는 여기는 filled with compassion 그렇습니다. filled는 뭐예요? 마음에 꽉 찼다. 그러니까 그 낫게 해주고 싶은, 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꽉 찼다 이 말인데, 차고 넘친다 뜻. filled. 그러면서 예수께서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an. 그랬어요. 손을, 그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제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제가 방금 표현해드린 것보다 너무 밋밋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영어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셨다. 터치하셨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누구도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돼요. 문둥병자도 그 누구를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킨십은 금지야. 그건 왜 그래요? 옮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위법이에요.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세 율법을 어기죠?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이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예. 뭐 예수님이니까 손대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누구든지 문둥병자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그 큰일 날 일이야. 그 예수님은 이 큰일 날 위법 행위를 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난번에 아담은 오실 자, 앞으로 오실 자, 예수님의 무엇이다? 표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아담에게도 줬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것을 어떻게 먹었다 하고 아주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어떻게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어버렸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그 죄를 지어.
위부평이에요. 위부평이 죄지요. 무슨 의미할까요? 여러분, 운동병자들이 이렇게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병자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주면서 던져요. 멀리 가라고. 절로 꺼져! 이 죄인들아.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으니, 참, 사랑이, 인간의 사랑, 인간의 정이 얼마나 그리운 사람들 있을까. 그렇죠. 예. 가족하고 다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 지금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금지된 그 행동을 예수님이 무엇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문둥병 환자는 특히 너무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뭐 모든 문둥병자한테 다 손을 대는 건 아니에요. 이 환자한테만 손을 내미시고, 그 다음에 뭐 어깨인지 팔인지 딱 손을 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둥병 환자라면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지금 이 문둥병자는 20년 동안 이제 병자 생활을 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탁 손을 내밀더니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 다 사랑 얘기예요. 네. 우린 그냥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럼 그냥 읽어버려. 사랑을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표현을 자세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 댔대.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러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진실은 알지 못하고 뭐만 자꾸 알고 지나가요? 사실만 알고 지나가요. 그 성경은 진실을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딱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문둥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사랑이 그리운 누군가 나를 딱 사랑해서 이렇게 만져준다는 것. 그 그립게서 안 그리겠어요? 그립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손을 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순간에. 너무 놀랬겠죠. 그렇죠? 이분이 나한테 손을. 강렬한 사랑을 느꼈겠죠, 그렇죠? 와, 그냥, 예.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 행동 하나로, 그렇죠? 손대는 것 하나로, 말로 하는 것보다 뭐, 1000배나 더 많이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문둥병자가
예? 원하신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compassion, 예? compassion은 어떤 때 제일 강력하게 느끼냐고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울컥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겁니다. compassion은 울컥하면서 그래 맞아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저는 볼 때 이 문둥병자가 원하신다면 그랬단 말이야. 아시겠죠? 원하신다면이라는 표현은 자신 없어. 그렇죠. 그리고 확신이 없어. 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 고쳐주고 싶을까? 이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고쳐주실까라는 의심이 가득한 표현이에요. 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의심을 받고 있어. 과연 원하실까? 그러면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은 울컥 하셨다, 이 말이야. 네. 정말. 그러면서 손을 탁 밀어서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왜 울컥 하셨을까? 원하신다면. 이 환자가 원하신다면 그랬는데, 울컥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대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손까지 대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왜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중풍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처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자로서 우리 중풍병자나 문둥병자 같은 우리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잖아. 교회 가도 쫓겨나고,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은 어디 가는 길밖에 없다? 지옥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이었다. 세리와 죄인들도 포함해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기쁜 얘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같은 죄 많은 놈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 소문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이 문둥병 환자는 과연
자기 같은 이런 죄 많은 천벌받은 놈을 아 과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죄 많은 자기를 사랑 소문을 들으면 사랑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나 자기들의 자기의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 모호한 상태 반신반의하는 상태로서 왔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는 원하신다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예수님 자신은 이 환자, 이 병자들을 너무 고쳐 주고 싶어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아무 조건 고쳐주고 싶은데, 예, 이 병자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자기들은 이미 지옥 갈 놈이고, 예,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벌 줬다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날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런데 확실하게 100% 확신이 이분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100% 확신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고쳐주고 싶은데 이 자신 없이 원하신다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불쌍해 여기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 없이 와서 혹시 고쳐줄지도 몰라. 그러니 예수님이 손까지 내밀어서 손을 대서 자기의 사랑을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되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만약 그 문둥병 환자였다면 손을 탁 내 어깨에다가 댄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예수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해. 와,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그러면서 깨끗함을 어떻게 해? 네. 그때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막 불꽃놀이가 일어났게 팍팍팍 번쩍하고 막 샤 피부가 샥 재생하고 막 T세포가 막 이게 문둥병도 T세포가 약해서 걸리는 병이거든.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균도 폐결핵이라는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핵균들은 T세포라야만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T세포에서 바이러스나 이제 균 중에도 가장 골치 아픈 균들이 결핵균이야. 문둥병 병균도
결핵균의 일종이에요. 그 T세포가 필요. 그 유전자 팍 켜지면서 쫙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댔다. 그것은 분명히 모세율법을 위반한 죄요. 그런데 그게 죄요? 아니요. 예? 그걸 죄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율법의 글자대로 하면 죄요? 만졌냐? 안 만졌냐? 만졌어, 만졌어. 요거를, 요런 거를 우리가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하면은 죄요. 그러나 진실로는 죄가 아니야. 진실로는 죄가 아니고 뭐예요? 어? 그래서 이게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어겼다. 문둥병 환자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 라는 것을 만졌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예수님 죄 지은 거예요. 예수님 죄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모세율법은 절대로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또 죄 지은 거 있죠. 간음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죄를 짓는 여자 창녀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뭐까지 들고? 돌까지 들고. 그러므로 돌까지 들고 여자를 끌고 왔다는 말은,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나이다.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야. 왜? 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야. 아시겠죠? 예수님 죄 지은 거 많아요. 율법대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보내잖아요. 그쵸? 돌로 안 쳐 죽여.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 원수가 주먹을 날려서 네 이빨 하나 빼거든? 너도 복수해라. 복수하되 어떻게 해라? 어떻게 복수하라? 너도 이빨 한 개 빼라. 눈이 빠지거든? 너도 그 원수의 눈을 빼라.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율법대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원수가 눈을 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들었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들었잖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내가 왔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 갚지 말라. 모세는 원수 갚아.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이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모세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뭐 너도 눈 빼고 이빨 빼고 그거는 지나갔어. 그렇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오른뺨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옛날 계명은 지나갔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사랑하라야.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율법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란 말이 아니고, 율법이 점점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 가면, 최고봉에 가면, 그 율법의 끝에 가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율법은 사랑의 뭐예요? 끝이야. 최정점. 아시겠죠? 예. 한국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도 600몇 개가 돼. 그렇게 많아도 모든 산 중에 무슨 산 가면 된다? 설악산. 그 설악산이 바로 사랑의 산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율법은 완성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둥병 환자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죄다. 그런 것도 사실은 사랑은 사랑이야. 왜?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문둥병 환자를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손대지 않고 이렇게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방역을 초월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다는 말도 하고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배했다는 말과 더 굳게 세운다는 말이 반대말처럼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율법의 끝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놓고 또,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감동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무엇을 받아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뭐,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그것은 뭐를 받아보지 않는 마음이야? 성령을 받아보자.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 믿을 수 없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뭐예요? 아니야.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아직도 텔레비에 나오는 놈들 보면 미운데. 그게 무슨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리 누가 나와도 뭐. 사랑해야지. 안 돼. 그래서 보기 싫어서 TV 꺼라 그래. 예. 저 TV 꺼라. 그 사람들 나올 때마다 참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그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구원해 주셨다.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이거는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설악산이 모든 산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중이 떠중이 그런 산들을 어떻게 다 이제는 볼 필요가 없다. 설악산에만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이미 끝내준 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모든 율법을 끝내준 거야. 그래서 사랑이, 율법은 사랑의, 모든 율법의 끝은 뭐야?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그거를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정신. 율법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이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확실하게 확립되죠. 굳게 세운단 말은 확립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자 그런 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No,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는 말을 영어성경 보면 뭐라고요? establish란 말이 확립한다. 예, establish. 공산 정권이다가 드디어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establish. 그러니까 모세율법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성, 그것이 완전히 establish, 확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해놓고, 모세는 너희들, 율법의 너희들, 눈 빼거든 눈 빼고, 이빨 빼거든 이빨 빼라. 그런데 그건 아니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말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그 예수님을 보면 완전한 율법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악산을 봐야 오호 대한민국 산은 산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구나.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어떻게 다시 확립한다. 즉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그분의 사랑을 보므로 우리는 이제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옛날 모세율법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 율법에는 뭐예요?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 그렇죠? 간음한 창녀들은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 다음에,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빼고 이빨 빼. 이거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완전게.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있었던 즉 모세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어떻게 폐하고 이제 그래서 모세가 준 계명보다 최고의 계명 그것은 불완전했고 그래서 완전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아직도 사랑을 확립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폐하기보다는 확립시켜야 되고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녀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 다 폐했다 말이야. 그렇죠? 폐하고 그래서 이러한 옛 계명 전에 있었던 옛 계명은 이제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은 뭐예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첫 언약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옛 계명 첫 언약 같은 거예요.
첫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것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를 허물하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 사랑을 주기 위하여 만졌다면 그것은 그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고 그리고 확립시킨 것이다. 이거죠.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진짜 율법, 율법의 최고봉 사랑을 그 문둥병자에게 행한 것이니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도 그것이 최고봉으로 가면 뭐예요? 그 문둥병자가 불쌍하거든 사랑을 주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율법을 최고봉으로 지키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원하신다면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는 문둥병자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그 만지지 말라는 문둥병자까지 만지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왜 원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국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저진 거 다 부르라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탁 낫게 해주면 그 문둥병자가 낫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저를 안 낫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제가 실제로 제가 많은 놈이긴 많거든요. 그래서 벌 받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옛날에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회개가 그게 진정한 참 회개예요. 아시겠죠? 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모든 병자를 고치고 구원을 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회개부터 해. 돌아온 탕자 회개해 내가 아들로 받아주지.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그거를 믿기가 뭐예요? 우리 회개해야 구원해준다는 게 그거는 맞아 우리에게는 조건적 그렇죠. 그러나 회개도 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구원을 줘버려. 그러니까 천사장 루스벨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 일을 제기해서 하늘에 전쟁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고쳐주실까? 나를 진짜로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사랑하실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령은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때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볼 때 참 저도 구원 받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비슷해. 그런데 저 사람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 그래도 사랑한다고. 네. 그게 뭐예요? 우리 꼬마 둘째 딸이 선글라스를 빠뜨려 놓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우기는 거. 아빠가 책임지게 돼 있어. 그렇죠? 아빠가 좀, 왜? 나는 그 비싼 선글라스 아빠한테 물려낼 수 없어. 아빠가 해야 돼. 왜? 아빠 날 사랑하잖아. 그 믿음.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사랑해 줘. 문제가 있는데 이유가 좀 많아요. 불문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사실 뭐 노아 홍수도 사랑이냐, 소돔 고모라 얘기도 사랑이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해가지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냐, 그런 중요한 얘기들이 다 조건적으로 오해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꽉 다 홍수를 해서 죽여버렸다. 소돔 고모라도 막 그 나쁜 새끼들 말이야. 하늘에서 유황불에서 싹 죽여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보고 질문하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거 좀 물어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안 물어봐도 얘기해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지나간 강의에 보면,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왜? 여러분은 이제, 그, 노아 홍수 얘기, 소돔 고모라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는 바탕을 깔아드렸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그 바탕으로 홍수 얘기를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나쁜 새끼들 다 그냥 불조스 다 죽여버리고 그런 목적으로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 홍수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면 홍수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소돔 고모라 얘기도 했고. 그래서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셔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예, 아무리, 예, 정말 만천하에 그 이상구란 놈 참 나쁜 놈이었어. 그래도 뭐요? 그리고 그런 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래도 저는 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웃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기댈 때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 그 생명 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정말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정말 거짓말 같은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유전자가 계속 켜지면서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